한 달에 한 번이나 두번 올라가집니다. 파크 골프 얘기를 제가 토모코리아에도 종종 하는데, 형님, 위에 달아드릴게요. 파크 골프만 얘기하는 채널 하나 다시 했어요. 파크 골프 매니저라고. 왜 파크 골프를 제가 이렇게 하냐면, 저희 구독자님들이 대부분의 50대 이상이에요. 거의 80%가. 그리고 이 파크 골프에 딱 맞고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파크 골프만큼 시니어랑 나이 먹고 치기 좋은 스포츠가 없어요. 제가 골프 23년 차거든요. 근데 저도 파크 골프하고 이번에 저희 채로 라운드 가서 테스트도 했고요. 뒤에다가 파크 골프가 뭔지 하고 라운드 2홀 들어온 거 하고 그거를 좀 영상을 더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골프 채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파크 골프 채는요, 토모코리아 저희 회사에서 그리고 자재 매니저인 제가 1년을 보증을 하는 거지. 어찌 보면 토모코리아 믿고 사시는 분들인데요. 이번에 첫 나오다 보니까 한 1년 동안 제가 과정을 걸칠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한 보급형 파크 골프채를 만들자는 게 제가 취지라서, 가격도 조금 더, 환율이 떨어지면 가격도 좀더 내고 낼수 있고, 뭐 이런데, 이번에 첫 제품을 만들고 나서 논쟁이 조금 있습니다. 그 논쟁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공인 지금 인증 중이에요. 레저 스포츠한테 요거 다 파크 골프는 기준이 있거든요. 600g 밑이어야 되고, 55cm 밑이어야 되고, 몇 가지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맞는 시험 성적을 하고 있고요. 그거 끝나면 파크골프 협회는 사설기관입니다. 거기서 인증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금 인증 중이에요. 그래서 인증하고 구매를 하셔도 되고, 멀리서 저희 아시는 분들이 구매 좀 하게 해줘 해서 쇼핑몰에 올려놨는데요. 현재 그런 과정이라서 인증 다 되고 한 20일 정도 걸립니다. 인증하고 나서 구매하셔도 되고, 그냥 저희는 저렴한 보급체로 인식을 하고, 정말 입문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디자인도 그렇게 내가 만들었어요. 좀 특징을 할게요. 우선은 이공 하나랑 파크 골프공이랑 요거랑 24만 8천 원인가?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는 있고요. 구매는 뭐 차분히 계산을 하시고, 제가 지금 주안점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파크 골프를 처음에 만들 때 지금도 고민입니다. 이번에 회원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모양이 좀 투박하지요. 이거는 미지노 건데 모양이 좀더 이쁘고 할 수도 있는데, 자꾸 이 모양으로 갈까 고민인데 아직은 아닙니다. 그냥 이걸로 갈 거예요는 입문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프 입문을 할때요 페이스 면이라고 그래요. 이 면이 좁으면, 우리가 여기가 임팩트 존이면 여기다만 칠수 없거든요. 여기도 치고 합니다. 근데 임팩트 존이, 요것도 연습하시는 분 여기 쳤잖아요. 이쪽이나 나가면 엉뚱한 데로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 배우실 때. 그래서 페이스 면이 좀 넓어야 돼요. 그래, 여기 보시면 여기만 비교해도 이 정도 넓잖아요. 여기만 이렇게 비교해도 이 정도 크잖아요. 그큰 이유가 이게 크다 보니까 이 상면이 좀 투박합니다. 어쩔 수 없이 투박하죠. 원래는 여기 요만해야 되는데요. 요만해야 되는데 투박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당분간은 초보용체라서 그냥 그렇게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페이스를 줄이면은 다 줄어듭니다. 이게 카본이라고 비쌉니다. 이거 100% 카본인데 카본 비싸죠. 밑에 동판이죠. 동판도 줄죠. 3분의 2로. 그래서 3분의 2 사이즈를 줄이면은 원가가 다 주는데, 고민입니다. 지금 줄여야 되는지. 근데 우선 당분간은요, 그냥 갈 거예요. 그냥 요거. 제가 얘기했지만 입문체입니다. 입문하려면 채 하나가 꼭 버려져요. 딴 데도 치고 흙도 치고 1년 안에 채가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문채로 하고, 고급채로는 나중 기획 중이에요. 근데 고급채는 60만원, 40만원, 60만원 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냥 20 얼마에 20만원 초반대 공이랑 같이, 제가 백도 준비는 하고 있지만 공이랑 같이 고금액에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굳이 줄여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하나는 좀 투박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투박한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미지는 태극기 모양을 다 디자인해서 갖고 왔어요. 이게 조화라는 뜻이잖아요. 여기가 태극기 모양이고요. 샤프트에 여기도 태극기 모양이고, 상면에도 태극기 모양을 넣어서 이게 음양의 조화라는 뜻으로 이게 탄생이 된 거라서 의미도 저한테 너무 좋고요. 그렇게 해서 약간은 투박한 느낌이 들지만, 그냥 그 투박함을 또 매력으로 갖고 사이즈를 안 줄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 상급자들은 이렇게 작아야 거리를 조금 더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근데 초급자들은 커야 돼요. 커야 미스샷을 최대한 줄이고 갑니다. 그렇게 하고 입문체라고 보급체라는 타이틀을 답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디자인은 그렇게 됐고 인증 중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구매는 제가 앞으로 향후 오랫동안 갈 겁니다. 토모코리아 자재 매니저배 대회 이런 걸막열 거기 때문에 하루 이틀의 사업에서 지금 하루 이틀에 잘 만들 게 아니에요. 긴 시간 동안 파크 골프는 제가 계속 보급을 할 겁니다. 대한민국에 파크 골프만큼 좋은 스포츠가 없어요. 각자 골프장도 많고. 그래서 파크 골프 보급하는데 저도 한몫을 할게요. 파크 골프를 직접 한번 쳐볼게요. 골프 23년 차인데요. 제가 파크 골프 한번 쳐볼게요. 티샷은 항상 이렇게 티샷이 똑같이 들어가고요. 공은 왼쪽 발까지 와야 됩니다. 이게 좋아요. 그래야 공 띄우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파3에 60m 정도 됩니다. 60m는 여기에서 이 정도. 여기에서 이 정도. 그렇게 해서 60m 샷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가서 보고, 땅 보고. 자, 초인머리까지 보이시나요? 거의 한 5m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생긴다다 보니까, 이 오기 안에 넣는 것도 힘들어요. 이 구석 안에 넣는 게. 저는 이제 두 번째 샷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기까지, 요거는 띄우진 못해요. 살짝 굴려야 됩니다. 저 위에까지. 요 파3입니다. 세 번에 넣어야 되는데요. 저 정도면 요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냥 감이지, 어찌 보면은. 10m. 이 정도. 오, 어렵게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넣으면 타라고 합니다. 이거를 넣으면은. 근데 잔디가 굴러서 들어갈라나 모르겠지만 넣어볼까요? 이거 왼쪽을 보고 이렇게. 오케이. 이게 파입니다. 세 번째에 세 번인데, 회원님 제가 22년 차 오늘 머리 올리러 처음 왔거든요. 처음 왔는데 첫 번째 홀에서 파를 했네요. 다음 홀로 또 가볼게요. 자, 두 번째 홀. 첫 번째 홀은 파를 했고요. 두 번째 홀인데 이건 좌도그레입니다. 살짝 왼쪽으로 살짝 꺾어져서 안에 사람들이랑 겹칠 수 있고요. 안전이 최고 조심합니다. 이거 파크 골프가 생각보다 안전 사고를 유의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지금 복장은 안 맞는 거예요. 꼭 모자랑 신발 잘 챙기시고요. 요거는 왼쪽 도그레라고 합니다. 살짝 왼쪽으로 꺾어지는 거라서 깃대를 끝까지 보면 안 돼요. 어차피 중간에 한번 건너가야 됩니다. 얘는 보면은. 그렇게 해서 채를 치면 돼요. 앞사람 빠지고 나서 칠게요. 자, 이번에 쳐볼게요. 원래 훅을 걸면 좋은데 반드시 치되 약간 좌측으로 치겠습니다. 두 번째 홀입니다. 파3 70m. 딱 70m는 이 정도요. 딱 자기가 정해야 됩니다. 자기 루틴을. 이 정도요. 이렇게. 오! 원래 저기에서 왼쪽으로 더두 번에 가려고 했던 거고요. 이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파4입니다. 보니까 왼쪽으로 한번 꺾어지는 건 대부분에 하나가 더 있거든요. 한 번에 그린으로 못 갑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고요. 잘 왔지요. 그 다음에 다시 요 언덕으로 해서 바로 움직이게 할게요. 네 번에 넣는 홀입니다. 네, 오른쪽 언덕을 태울게요. 이렇게. 오.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걸 넣으면 버디거든요. 이걸 넣으면 버디인데 파4홀 이렇게 한번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파3는 직진입니다. 일부 한 번에 가게 만들어 놓은 거고 파4는 보통 이제 이렇게 한번 꺾어지든지 거리가 멀어요. 왼쪽인데요. 언덕이 있어서 여길 보고 치겠습니다. 왼쪽 언덕을 보고 치고 이걸 들어가면 버디라고 하고 붙이면 파가 됩니다. 네 번에 넣는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텼어요. 텼어. 이렇게 두개다 파를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파. 오케이. 나이스 이게 파. 파라는 겁니다. 파4는 네 번에 넣었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렇게 치는 거 샘플링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근데 빨리 파크골프 시작하십시오. 정말 가족이 즐기기에 너무 좋은 스포츠입니다. 오늘 라운드를 한번 즐겨봤고요. 이렇게 9개 홀을 돌면
되고 9개를 두 번 돌면 18홀이고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파크 골프장을 소개해 주려고 진짜 필드에 나와봤어요. 회원님, 우리 회원님들 중에 시작하실 분들은 좀 빨리 시작하면 진짜 좋습니다. 왜냐하면 파크 골프는요 예정된 거예요. 이제 시니어가 되고 노후에 즐기기에는 이만한 스포츠가 없기 때문에 예정된 거고, 오늘 와서 파크 골프장의 어떤 생리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 보시면은 이게 9홀입니다. 지금 현재 9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게 천변에 이것도 시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건데 파크 골프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파3가 파3라고 3개 치는 겁니다. 3개 쳐서 들어가는 게 하나 둘 셋 네 홀이에요. 네 홀이 있고 그 다음에 파4라고 그래요. 네 번에 치는 거. 네 번에 쳐서 넣는 게 또 네 홀이 있어요. 네 개. 그리고 하나 파5 다섯 번에 치는 게 홀이 하나가 있어요. 골프장이랑은 좀 틀리죠. 일반 골프장이랑은. 그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는 게 아홉 홀이 구성되어 있고요. 아홉 홀이 돌고 두 번을 돌아서 18홀을 돕니다. 그래서 경기를 하는 게 파크 골프고요. 이건 원래 일본에서 만들어졌죠. 1980년대 일본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이제 한국까지 온 거고 여의도가 1호점이었다고 합니다. 여의도점이. 그렇게 해서 파크 골프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보통 한 5,000평 정도의 규모가 있어야 돼요. 원래로 따지면은 굉장히 길지요. 굉장히 골프장은 20만 평 있어야 돼요. 25만 평 있어야 18홀을 만드는데 파크 골프는 한 5,000평의 아웃풀 중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강원도 어디 가면 108홀짜리도 있어요. 굉장히 큰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파크 골프를 조금 빨리 우리 회원님들이 시작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영상도 찍고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한번 도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리지요. 1시간 반에 뭐 3천원, 4천원 어디는 더 싼 데도 있고요.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요 유럽에서도 어느 정도 유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원조는 일본인데 우리나라에서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파크 골프가 뭔지 한번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고, 여기가 이제 1홀이에요. 1홀에서 시작해서 9홀 쳐서 나오면 됩니다. 저 끝까지 보이나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거라서. 그래서 오늘은 파크 골프 개념을 설명해 드렸고요. 제가 몇 홀 치면서는 다음 영상에 또 넣어 드릴게요.